아, 이것도 반터치네. 이건 반터치는 좋아. 완전 터치보다 반터치가 좋은 게 안. 뭐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레인지로버는 조금 부족하다. 부족한데도 타고 싶으면 타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면지입니다. 오랜만에 차량 리뷰하러 동네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추워진 겨울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 리뷰할 차는, 이 차랑은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차 때문에 제가 자동차 리뷰가 떡상하지 않았나. 제가 한때는 이쪽 분야에서 또 탑을 찍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 차 지금 경쟁 모델 G63을 타고 있는데 오늘은 정확히 더 리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레인지로버 보그 신형을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오늘 가져온 차량은 레인지로버 보그 D350 신형 차량이고요. 이 차의 길이가 5m 25cm에 육박하고, 그리고 3000cc 엔진에 350마력, 72.4토크, 최고속도는 234km, 제로백은 6.8초인데 레인지로버는 사실 제로백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겉모습으로선 보면은 풀체인지라고 하기에는 약간 나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부분 조금 바뀐 그 정도지, 사실 이게 완벽히 바뀌었다고 하기는 좀 어설프지 않나요? 외관 전면을 보시면은 역시나 레인지로버 상징, 이 맨들맨들한 이 둥그스름한 그 약간 부드러운 그런 고급스러움이 나오는 그 전면부고요. 여기가 그릴이 뭐냐 이거? 사실 뭐 이쁘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게 네모나고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잘 만들어놨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라이트는 그전이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하니 그냥. 좋네. 옆에 보시면 휠은 22인치인데 그 전보다 훨씬 낫다. 그 전에 레인지로버 보고 보시면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휠이 완전 그냥 은색 깡통. 저 옆에 저 찍어 보세요. 스타렉스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침 있길래 요런 색감을 가진 약간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무조건 디젤은 휠을 바꿨어야 되는데 요번에 휠은 좀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아가미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그 전 모델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U자 형태로 이렇게 검게 하나로 포인트가 있는 게, 요게 좀 달라졌다. 요게 좀 신형이랑 구형이랑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는 역시나 레인지로버답게 크게 나왔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이 사이드미러가 아주 크게 생겼어요. 어디 들이받아도 처지지가 않아. 요거 보시면은 그전 모델이랑 다르게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게 키를 열면은 나왔다가 키를 닫으면 들어가고, 이게 벤츠가 멈춰있나? S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튼튼하네. 이게 한 500kg가 600kg까지 버틸 텐데, 사이드스텝은 이런 높은 차는 꼭 필요하다는 거. G바겐은 조금 반성을 해야 돼. G바겐이 사이드스텝이 없으니까 타고 내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같이 이제 롱다리들도 사실 많이 힘들다라는 거. 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엄청 길거든. 거의 비율이 5대5거든. 근데도 타고 내리기가 참 힘들더라고. 어우, 야, 근데 주유구 돈도 너무 크다. 쓰잘데기가 없어. 얘는 그 에드벌룰이냐? 에드블루. 에드블루가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구가 좀 더 넓다라는 거. 디젤 차량이 근데 요즘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디젤 값이 올랐어. 내가 34년을 살았는데 디젤 값이 더 비싼 건 처음 봐. 근데 그만큼 연비는 좋아요. 그래도 디젤이 좀 더 포기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 요즘 기름값도 올랐고 승차감이나 이런 차 떨림,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밟는 그 느낌이 약간 좀 싼마이 느낌이 난다. 뒤쪽 보시겠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야, 근데 뭐 그전 모델이랑 사실 딱히 바뀐 건 없다. 뭐가 바뀐 거야? 아니, 풀체인지 맞지? 풀체인지 맞아. 맞다고 믿어보자. 여기 보시면 레인지로버의 상징. 이 뒤에 나오는 이게 레인지로버 상징이에요. 이게 원래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딱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자기야, 피스 한번 할래? 아니라고? 알았어. 이런 느낌이고, 트렁크가 1050리터입니다. 1050리터면은 1리터짜리 물병이 몇 개 들어가는 거지? 1050개 들어가. 어떻게 알았어? 형도 알았는데, 그냥 또 이게 테스트 해본 거야. 한국에서 어디 공부 좀 했나? 그리고 레인지로버 최초로 3열 시트가 들어간 레인지로버 보그 신형이지만, 이건 3열 시트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추가 옵션이고요. 근데 레인지로버가 생각보다 선두한 게 많아.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이거 이 쇼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나도 같이 올라가볼까? 잘 올라가? 올라가? 내려간다? 잘 내려가? 내려가? 아니, 요런 버튼들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
트렁크는 사실 공간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링콜을 데리고 산책할 때 강아지 이제 로트와일러 이제 강아지 60kg인데 캔넬을 놓고도 저걸 살짝 앞으로만 당기면은 충분히 캔넬도 신고 대형견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넓어가지고 레인지로본 그것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런 내부 가죽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국차가 디자인이나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운 만큼은 영국차 1등이야.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랜드로버 1등인데 차가 다 근데 하자가 조금씩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가죽을 쓰는 대신 뭔가를 포기한 느낌이야. 그래도 요번엔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들을 LG랑 협약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고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죽. 역시 천연냉기. 이 자연의 향기. 너무 좋다. 색감도 너무나 좋고 이 색깔이 칼로웨이라고 그 렌즈로버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1위의 그 색깔이고요. 나도 이 색깔 좋아해. 뭐 실내가 더러워질까 걱정해서 이런 색깔 안 쓰는데 그냥 가끔씩 실내 크림 맞기면 되니까 이런 색깔을 될 수 있으면 골라주면 좋습니다. 검은색보다는 이게 좀 간지지. 그리고 메리디안 스피커가 메리디안께 이게 35기의 스피커가 들어있어갖고 음악이 짱짱하게 나온다는 썰이 있지만 아까 들었을 때는 그 정도 35개가 느껴질 정도는 사실 아니었고요. 그냥 스피커가 깔끔히 부드럽게 나오더라. 여기 시트 조절하는 버튼과 메모리 시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를 원래 따로 빼놓는데 이렇게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나는 예전에 이 그 윈도우 스위치가 여기 있던 게 더 간지가 났던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오면서 조금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멋있었는데. 이제 차 내부 들어왔는데 내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보시면 핸들이 먼저 보이는데 핸들은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약간 반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좀 클릭되는 반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 되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 핸들은 옛날이랑 바뀌었어요. 예전 거는 엄청 얇아가지고 그 요트 핸들 같이 생겼거든요. 요트를 진짜 운전하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지금은 벤틀리 핸들인 것 같아요. 그 눈 감고 만지던가 아니면 이 마크를 가리고 딱 봤을 때는 벤틀리. 폭스바겐 같은 회사 그 라인이어서 그냥 따라한 건가? 근데 옛날 핸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는 제일 좋은 게 요트 타는 느낌. 그러니까 물을 항해하는 그 느낌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조금 핸들에서는 사라졌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까 올 때 느낀 거지만 얘는 쓸데없이 왜 단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돌려가지고 이제 각도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맞지 않아? 불편해. 이거 화면부터 볼게요. 화면. 얘를 세게 눌러야 되네. 터치가 약간 좀 터치감이 있네. 터치를 좀 눌러야 되네. 근데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속도가. 이게 아까 사실 오면서 좀 만져봤는데 렉이 조금 있어요. 약간 더뎌요. 뭐 스마트폰만큼 빠르다라고 했는데 어떤 시기에 나왔냐는 스마트폰이냐의 문제긴 한데 제가 처음 썼던 게 스마트폰이 옵티머스라고 LG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촉감이에요. 기아봉이 옛날이랑 다르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은데 이건 아우디 느낌이다. 약간 짱구시키는 느낌인데 폭스바겐 안에 회사가 벤틀리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부가티도 있으니까 람보르기니도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이거는 좀 아우디랑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버튼들은 이것도 반터치네. 이건 반터치는 좋아. 완전 터치보다 반터치가 좋은 게 뭐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레인지로버는 조금 부족하다. 부족한데도 타고 싶으면 타세요. 여러분 뒷좌석 왔습니다. 뒷좌석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요게 있고요. 요게 앞에 화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터치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빠르지도 않고. 이 나같이 성격급한 사람들은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리클라이너 만지고 히트 조정 누르고 터치하고 내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요거 좋다. 그지? 카니발 느낌이네, 그지? 지금 컵홀더가 안 보이잖아요. 컵홀더 안 보이면은 여기 버튼으로는 컵 모양이 있어요. 컵 모양이 누르면은 한번 쭉 나가. 굳이 사실 이건 자동일 필요 없는데. 그치? 이렇게 하면 컵홀더 있고, 그리고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고, 수납공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수납공간이 또 있어요. 수납이 넓어, 여기. 근데 나는 이게 레인지로 보그가 이게 옛날에도 난 것 같아. 그리고 이 화면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뒷좌 화면은 실용성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딱히 쓸 일도 없고 퍼포먼스야 그냥. 롱바디니까 좀 들어갔다 그냥 이런 느낌이고. 이제 여러분들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가 실제 차주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2열 시트가 안 접힌대요. 근데 이 시트는 2열 시트가 접히긴 하는데 근데 뭔가 좀
모든 차가 사실 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유독 레인지로버가 그런 거에 좀 조금 좀 취약해. 그리고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잘 안 고쳐줘. 서비스가 대판이야. 파는 거를 집중하고 고치는 데를 서비스에 대해 집중을 안 해. 가볼게요. 역시나 차 부드럽습니다. 디젤이어도 조용하고. 근데 그 옛날에 그 레인지로버만의 그 항해하는 느낌이 싹 사라진 것 같아. 약간 좀 차 딱 밟으면은 우울하게 이제는 그냥 되게 부드러운 느낌? 많이 바뀌었나 내가? 옛날에 그 레인지로버만의 그 느낌이 없네. 제가. 그리고 이게 차가 가격이 2억 1000만 원인데 이런 게 좀 아쉬워. 너무 센 플라스틱 아니냐? 메르디안? 그치? 그리고 이 차가 그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그 여기 시트에서 자체적으로 그 디젤 소리를 조금 덜 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데 에어팟까지 왜 지키는 기능이 있지? 디젤이 파워가 좋아. 휘발유 차량은 마력이 높고 그 디젤 차량은 토크가 높잖아. 토크하고 마력의 차이가 뭐냐면요, 마력은 빠바바바바바바바 하는 힘이고 토크는 빵 치는 힘이야. 그러니까 토크는 폭발적인 힘, 폭탄 같은 빵이고 마력은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토크가 초반 스피드에는 힘이 좋다. 그리고 디젤이 힘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다. 맞습니다. 그 지바겐이랑 비교할 것 같으면은 지바겐은 차를 타면 허리가 졸라 아파요. 근데 이런 레인지로버 차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안 아프죠. 이런 거는 시트가 진짜 좋아. 되게 부드럽고. 뭐 장단점이 확 갈리는 차긴 한데 그래도 경쟁 차량이니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탈 것 같으면은 레인지로버 타면 될 것 같고 약간 좀 관종 심리를 좀 느끼면서 약간 좀 퍼펙트하게 타고 싶으면 약간 좀 하드하게 타고 싶으면은 그 지바겐 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허리가 아프더라도 지바겐 탈 것 같아요. 네. 걔는 특별히 기능이 없어도 고장 날 것도 없어. 차라리 곧 기능 별로 없고 고장 안 나는 게 나아. 운전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레인지는 이게 좋아. 천장이 딱 써놓고 넓은 거. 근데 이것도 좀 작아진 것 같아 옛날보다. 전체적으로 그 옛날에 그 좋았던 감성들이 다 사라졌어. 사실 차는 고장이 많이 나고 짜증은 났었는데 차는 좋았거든. 그래서 레인지로 생각이 났거든. 아 레인지로 더 타고 또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안 살 것 같아. 아 너무 아쉽다.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뭐 엑셀도 밟으면 뭐 밟는 족족 잘 나가긴 하는데 많이 아쉬워졌어요. 아쉬워서 더 이상 뭐 이 차에 대해서 할 말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 근데 요런 진짜 안에 소재만큼은 기가 막힌다. 천장 다 가준 것 같아요. 다 싹 다. 이런 고급스러운 만큼은 인정. 가솔린 타보고 싶다. 디젤이어서 더 느낌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 다 옛날이랑은 다 바뀌었어요. 완전 다 아니야. 레인지로버만큼의 그 웅장한 느낌 그런 느낌 다 사라지고 그냥 승용차화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명준이 느낀 오늘 레인지로버는 예전보다 못하다. 뭐 디스플레이어도 뭐 그렇게 좋아지지도 모르겠고 LG 협약했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뭐 엄청 좋다 막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이런 거 터치도 잘 안 되고 사실 뭐 실제 차주들이 지금 느끼는 불만들이 이거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있다, 리얼 시트가 접히지 않는다, 오버런이 좀 있다 라는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저 레인지로버 다시 살까 고민했거든요. 안 사는 걸로. 뭐 너무 승용차스러워졌다. 랜드로버의 그 기함의 그 레인지로버 보그라는 그 타이틀이 사라졌다. 얘는 무색하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그냥 1억 초중반대의 승용차 같은 느낌이다. 요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G63 타겠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안 탈 것 같아요. 차라리 GLS 마이바가 더 좋겠다. 안녕히 계십시오.